김순희가 며느리 사랑을 드러냈다. 11일 방송된 TVN 순민의 반찬 엄마가 돌아왔다에서는 김순희의 며느리 서효림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김순희는 며느리의 등장에 며느리 되기 전에 한번 나왔잖아. 그때 하고 막상 며느리가 라더니 아나 쑥스럽다고 말했다. 서효림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말이었다. 이어 왜냐면 후배였을 때랑 며느리가 됐을 때 언행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수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를 데리고 온다. 얘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해주는 게 좋아서. 그리고 안 간다고 일상을 전했다. 이에 서효림은 좀 자주 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저 불편할까봐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안 온다고 서운함을 표했다.